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에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스바루티 김호중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1일 오후 6시 5분에는 김호중 씨가 출연한 KBS2TV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가 방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고 정말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이날 불후의 명곡은 2020 상반기 왕중왕전 2부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앞서 김호중 씨는 불후의 명곡 첫 출연 당시에 출연과 동시에 우승을 차지하며 우승률 100%를 자랑하는 실력으로 기대를 조성한 바 있는데요. 이에 김호중 씨는 트로트 경연 때보다 더 축하를 많이 받았다며 감사함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김호중 씨는 마지막 순서로 조용필님의 비련으로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비련, 와, 대박이었습니다. 이는 트바루티 김호중 씨의 명성을 보여주는 그야말로 완벽한 무대였는데요. 또한 김호중 씨는 나훈아님의 잡초 무대를 펼친 요요미 씨의 무대를 보고 204동 경비 아저씨가 떠오르더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 아침에 스케줄을 하러 나오는데 경비실에 요요미 사진이 붙어있더라 라며 솔직히 여쭤봤다. 이 사진을 왜 붙여놨냐 라고 물으니 요요미라는 친구인데 아니야 라고 물으시더라 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김호중 씨는 안다고 대답을 했다며 경비 아저씨가 이 친구에게 빠져있다더라. 방송에서 만나면 사인을 받아오라는데 꼭 사인 받아가겠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뮤지컬 배우 민우혁씨는 왕중왕전을 위해 2주 만에 8kg을 감량했다고 밝히며 그 비법을 묻는 질문에 탄수화물을 먹지 않고 저녁만 안 먹으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호중씨는 필기하는 동작까지 취하며 관심을 보였는데요. 이를 본 문희준씨는 저녁 안 먹는 거 어떠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김호중씨는 이미 빵 다 먹었다 라고 고백해 모두에게 웃음을 안겨줬습니다. 예능감까지 갖췄습니다. 또한 이날 불후의 명곡에서는 그동안 모창, 성대모사, 댄스 등등 다양한 개인기를 보여주었던 출연자분들을 위해 개인기 대상을 뽑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이에 특별하게 상장까지 준비했다는 MC 김태우씨의 말에 출연자 모두가 경연 무대 못지않은 뜨거운 대결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를 통해 먼저 국악신동 김태현 양이 개인기 어워즈를 위해 배운 벨리댄스를 선보이며 의상까지 갈아입으며 남다른 야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아주 제대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에 김호중 씨는 나도 벨리댄스를 배운 적이 있다라며 김태현 양에 맞선 요염한 벨리댄스를 선보였으며 조용필님의 모창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내 분위기를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아 정말 이날 밤 주인공은 바로 김호중 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호중 씨가 미친 예능감을 발휘해 화제입니다. 같은 날 오후 9시에는 김호중 씨가 출연한 SBS 예능 박장 대소가 방송이 되었는데요. 김호중 씨는 지난주 장도연 씨가 계획한 다이어트 데이트를 하며 허기를 느낀 상황에서 박나래 씨가 짠 데이트 코스에 참여를 했습니다. 박나래 씨와의 데이트는 180도 달랐는데요. 박나래 씨는 현재 김호중 씨가 다이어트 중이지만 체력 보충을 위해 닭백숙과 막걸리를 먹자고 제안합니다. 이에 김호중 씨는 노래가 절로 나온다 라며 연신 기분 좋은 얼굴을 보였는데요. 이후에 박나래 씨는 김호중 씨와 20여 분간의 산행을 마친 뒤에 근처의 맛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닭백숙부터 볶음밥, 고기 등이 쉼없이 나와 식욕을 돋구었는데요. 박나래 씨는 김호중 씨에게 최근에 다이어트를 시작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김호중 씨는 미스터 트롯을 시작할 때와 비교해 10kg 정도가 빠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김호중 씨는 전 사진과 비교하니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김호중 씨는 닭백숙에 밥까지 볶으며 마음 놓고 음식을 즐겼습니다. 저런 날도 있어야죠. 또한 나 오늘 집에 못 간다라며 노래를 불렀는데요. 이어 장도연 씨 얘기가 나오자 김호중 씨는 장가가 누구예요? 아까 그 기사님이라고 말해 웃음을 안겨줬습니다. 이에 박나래 씨는 장도연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약을 올렸습니다. 박나래 씨는 장도연 씨에게 이런 얘기 하기 뭐하지만 나 오늘 집에 안 가요 라고 장난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장도연 씨는 술 마셨냐? 라고 물었는데요. 이에 박나래 씨는 여기가 천국이라고 답해 장도연 씨는 곧 자신의 패배를 직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김호중 씨는 말해 뭐하냐? 이 기분이 넬라 판타지하다. 노래가 계속 나온다 라며 음식을 먹으며 노래를 계속 불렀습니다. 한마디로 인간 주크박스로 등극한 것인데요. 박나래 씨는 김호중 씨의 노래를 듣고 신나서 밖으로 뛰쳐나갔다가 들어오자 방금 되게 유명한 무속인 같았다 라는 멘트를 던져 웃음을 안겨줬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밥을 다 먹고 근처 계곡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들렸는데요. 박나래 씨는 또 준비한 게 있다라며 요술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낚시 의자가 나왔는데요. 이어 김호중 씨는 너무 작다고 걱정을 하긴 했지만 다행히 걸터 앉을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이어서 김호중 씨는 여기가 무릉도원이다. 너무 좋다라며 기분 좋게 휴식을 취하며 갑자기 떠오르는 노래가 있다라며 안성훈 씨의 공주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김호중 씨의 넘치는 에너지가 분위기를 끌어올리기도 했는데요. 또 같은 룸메이트 친구의 노래죠. 이후에 실제로 제가 야외에서 노래 연습을 많이 했었다며 유학가서도 주택가에선 할 수가 없으니 산책로, 등산로, 냇가에 가서 연습을 많이 했다라며 회상했습니다. 이어 성악을 하다가 트로트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김호중 씨는 어릴 때는 대중가수가 되고 싶다는 꿈도 있었다. 미스터 트롯에 나가기 전에 크로스오버적인 노래도 했었고 포크 음악도 했다라며 그렇다 보니 트로트 경연에 나와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음악을 선보였다. 제 방향은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노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에 롤모델에 대해서는 최백호 선생님이라며 낭만의 대화율을 부르기도 했는데요. 정말 인간 주크박스 맞습니다. 제대로 스트레스를 푼 김호중 씨는 오늘 촬영 더 길게 하면 안 되냐라며 아쉬워했습니다. 이어 데이트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이렇게 멋진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며 젊은 커플들이 카페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다가 헤어지는데 산으로 바다로 가셨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김호중 씨는 박나래 씨를 택하며 선공, 후공이 더 중요한 것 같다. 밖으로의 포스는 정말 성공적이었다 라고 말해 박나래 씨가 3연승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김호중 씨가 행복해하며 힐링을 제대로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정말 많이 뿌듯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김호중 씨의 활동 응원합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투바로티 김호중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